부산시가 대중교통 이용 요금으로 월 4만 5천 원을 넘게 쓰면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동백패스를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요. 동백패스 이용 실적이 저조해 예산이 크게 남아도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점 사업이란 이유로 무리하게 수백억 예산부터 편성한 졸속 행정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월 4만 5천 원을 넘으면 초과금을 최대 4만 5천 원까지 환급해주는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환급을 위한 5개월치 예산으로 33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최초 422억 원을 책정했다가 시의회가 300억 원으로 삭감하자 역점 사업이라며 밀어붙여 38억 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산 책정에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마이비 교통카드를 월 4만 5천 원 넘게 쓰는 시민들의 70%가 동백패스를 이용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어림짐작으로 수백억을 편성한 건데 결과는 예측 대실패였습니다. 지난 8, 9월 환급액이 25억 원에 불과했고 지난달도 집계 중인데 3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세가 12월까지 이어지면 예산의 3분의 2인 200억 원가량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일단 한 두어 달 지연이 됐고 또 요금 인상 폭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되었기 때문에 수백억 예산이 동백패스에 묶여있는 동안 장애인 콜택시 요금 지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섭섭하죠. 예산 많이 잡아놓고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는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늘 추경 이렇게 하시거든요. 부산시는 다음 달 결산 추경 때 동백패스 예산을 삭감하는 걸 검토 중인데 무리한 예산 편성에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